자, 이번 시간은 PV 그래프랑 연력학 제일 법칙을 할 거예요.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끝납니다. 자, 연력학에서는요, 이상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무조건 PV는 NRT라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라고요? 압력이랑 부피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엔진을 이제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PV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PV니까 Y축에 P가 오고 X축에 V가 옵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울기랑 면적을 보라고 했죠. 자, 기울기는 뭐예요? 부피분의 뭐 압력이기 때문에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P 곱하기 V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해준 일의 양이 되죠. 그래서 PV 그래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해준 일의 양이 면적으로 나타나진다. 그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였죠. 자, 그럼요. PV 값을 곱하면요. 무엇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나요? 이상기체의 이 엔진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는 일정할 거고 얘는 상수니까요. PV 값이랑 T 값이랑 어때요? 비례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가 이니셜 포인트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이널 포인트라고 할게요. 자, 이니셜 포인트는 어떠나요? 면적이 작죠? 그러면 PV 값이 작으니까 T도 어때요? 작다는 거예요. 근데 파이널 포인트는 어때요? PV 값이 이만큼이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PV 값이 크기 때문에 T 값도 어때요? 크다라는 거요. 그러면요, 우리가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어떻다고요? 이니셜 포인트보다 파이널 포인트에서 온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걸알 수도 있어요. 이걸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PV 그래프에선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면적은 이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뭐다? 좌표는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Q는요, 델타 U 플러스 W예요. Q는 내가 외부에서 공급해준 열량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고 얘는 한 일의 양이 되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엔진에서요, 어떤 걸 공급해주나요? 요게 막 휘발유를 어떻게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공급을 해줄 거예요. 휘발유로 공급해 주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점화 플러그를 빵하고 터트려 주면은 휘발유에 불이 붙어 가지고 뭐가 공급돼요? Q가 공급이 되죠. 열이 공급되죠. 그럼 어떨까요? 요 안에 들어 있는 기체들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얘네들의 기체가 분자 운동이 매우 활발하겠죠. 그러면은 이 기체들이 여기 피스톤을 탁탁탁 치겠죠. 그럼 이 피스톤은 어떻게 되나? 밀려가지고 뭐가 부피 변화가 생기죠. 그럼 뭘 한다고요? 일을 한다고요. 자, 정리해 보면요. Q가 뭐예요? 공급해준 열량이죠. 이 공급해준 열량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거냐면요. 기체 내부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 그 다음에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외부에 일을 해주는 거, 이두 가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가 자신의 온도를 높이는데도 쓰이고 외부로 피스톤을 미는데도 사용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되겠죠. 자, 이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력학 제1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열 기관들을 분석해 볼 거예요. 자, 초점 질문이에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풀 버전의 그래프로 나타내면 몇 차원일까요? 변수가 몇 개인지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수고했습니다.